크리스티아노로서 호날두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사우디 무대를 누비게 됐습니다. 진짜 속내는요, 자주국방 튼튼한 경제 독립국, 석유에서 벗어나보세요. 석유 없이도 돈을 좀 벌어보세요. 이게 지금 사우디가 가는 길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죠.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입니다. 2015년 3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주축이 돼서 후티 반군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상군이 없어요. 지상군이 약해서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습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습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후티 반군도 참다가 한방 보기 좋게 매긴 게 2019년 9월 14일에 사우디의 석유시설 두 곳을 공격을 하죠. 페르시아만의 핵심적인 곳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 하루에 500만 배럴의 생산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요, 미국이 나서야 돼요. 왜냐면 페르시아만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필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미국이 카터 도트린에 따라서 공격을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럼 우리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돈은 내야지. 거기서 이제 드러난 거죠. 아,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중요한 건 경제발전이거든요. 우리는 내년 예산을 할 때 올해 세입이 얼마 있는 거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들은 내년 예산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내년 예상 유가예요. 내년 예상 유가가 70달러로 해놨는데 70달러보다 예상 유가가 더 올라가면 땡큐죠. 돈이 더 들어온 거니까. 떨어지면 망한 거죠. 이런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이 석유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00을 팔았었는데 전 세계가 갑자기 뭐 전기차로 간다, 수소차 간다 뭐 그러면서 하면은 60밖에 못 팔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좀 덜 팔고 다른 거를 좀 하면 되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석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들이 우리도 석유 아닌 걸로 돈을 버는 나라를 만들자고 산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하고 했던 게 스포츠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비난을 했는데 스포츠 워싱이라고 해요. 호나우도 데려오고 큰 경기도 유치하고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합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했죠. 그다음에 2034년 지금 월드컵 유치하거든요. 지금 단독으로 나가니까 거의 확실히 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우디가 뭐 이런 축구 선수들 데려오고 이런 걸 스포츠 워싱이라고 비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짜 현명한 말을 해요. 뭐 마음대로 부르시라.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GDP가 올랐다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한 거다. 욕을 뭐라 하든 우리는 GDP만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활을 건 국가 발전, 경제 발전입니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